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네, 오늘 장에서는 2차전지 뭐 전반적인 또 좀 상승 탄력도 보여지고 한데 NC스가 지금 계속해서 연일 상승 불 켜고 있네요. 네, 네. NC스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제 사실 이전에는 소재 기업들만 굉장히 시장에서 각광을 많이 받았는데 장비주들은 사실 PNT를 제외하고는 이제 주가가 유지되고 있는 기업들이 몇 없었는데 사실 NC스는 후발주자로서 역할을 굉장히 돈독히 하고 있는 게 NC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차전지 관련 검사 장비 관련해서 전공력, 즉 전체 공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를 공통적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고 이런 독점점 납품을 하고 있는 지위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공장 라인 안에 다른 검사 장비를 둔다는 건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크고 삼성 SDI에도 이제 외형적 성장이 되면은 당연히 NC스 또한 그 안에서 충분히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이 오늘 이제 어느 정도 긍정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한국금융분석원에서 NC스가 성장할 수 있는 이제 2차전지 검사 장비 기업으로 긍정적인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3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3만 원을 제시를 한 이유는 2025년도까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NC스는 최근에 또 공장 증설도 했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유망한 기업이라고 좀 꼽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인 자리로서는 일단 저는 갭 있는 차트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한 2만 원 정도 라인대에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저는 기존에 한 18,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이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저는 신고가까지 한번 충분히 지켜보셔도 될 만한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게 2차전지 섹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 테마성 이슈로도 아직 돌아오지 않는데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거는 네. 2차전지 이제 관련한 섹터가 다시 한번 순풍이 불었을 때 다시 한번 추가적인 랠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상황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신고가까지 한번 노려보자라는 말씀 그다음에 이제 신규 매수로는 2만 원 정도까지는 기다려볼 만하다라는 말씀까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에 대해서 올 한 해 또 실적 장세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NC스 실적이 3분기까지 보면 지난해 이렇게 살펴보면 꽤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실적 개선 기대감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어차피 어닝 서프라이즈를 할 기업들은 굉장히 시장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이나 흑자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오히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미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은 사실 먹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 좋을 기업이고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시장에서 이미 매수세도 동반이 되어 있고 오히려 실적 발표가 제로 소멸로 오히려 강한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네. 오히려 이제 사실 적자가 예상됐던 기업이 오히려 흑자가 나오는 경우가 주가 탄력성은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트렌드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을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차기 등극 테마에 한번 그런 관련된 종목을 한번 달아보려고 합니다. 네.